你怎么还哭上了？渣女！渣女！你们这些渣女！你们俩挺出众的。你们北京有户口吗？어北京没有，没有。중국의결혼시장은단순히결혼하지않는수준을넘어서서기괴하게변하고있습니다그중가장대표적인것이바로소개팅공원입니다한국인들에게는생소한개념인데중국에서는주요도시의큰공원에서쉽게볼수있는장면입니다중국인들에게만익숙한것이지한국인들이이모습을본다면거부감을느낄수도있습니다마치우시장에서소외정보가적힌종이가수십수백장이걸린것처럼보일테니까요这是你自己啊？对了，这是本人。你本人要相信啊？嗯，要相信。找多少的小鲜肉？二十岁到五十岁没结过婚。像我这样还行啊？你老了不行。这看你们俩挺出众的。你们北京有户口吗？我北京没有，没有，没有。那北京有住房吗？我俩都没房。你什么学历？我是大学本科。有户口，北京户有吗？我五圈是国外的，一圈、二圈、三圈、四圈，你进不了二圈，二圈全是硕士、博士，海外留学的。我群可严啊，不许发图片，不许聊天，不许发链接。好，我可严。月薪八千以上啊！那现在当代独立女性不可能找不到八千一个月吧？那你自己写的是什么？能找八千？我比较废物。指数比个下档，你太跨越了。你是这种太跨越了，也不是自信啊，阿姨啊，自信啊。你这样想哦，我没有钱嘛，我才要找有钱的呀。哦，你当有道理。爱情这种东西肯定要相互扶持嘛，是吧？你这个条件好谈爱情吗？就因为我没有钱，我才要找个有钱的。互补找个八千的。互补的才能长久，你知道吗？我没钱，所以说要找有钱的。我的个人资料，您是过来给？是你吗？啊，是我是我。你是托吧？长这么好看，拿来相亲，条件还行。做饭做家务吗？肯定会啊。那你不是什么丁克什么啥的吧？是不是？哎，对了，阿姨，你知道这有个那个相亲群吗？群？哦，不知道。那等会儿让我露你一下。别，阿姨，我不好意思，阿姨。哪不好意思啊？我儿子可不说了，他为什么看得上你？天哪！对，你看，就啊，摘下口罩，摘下口罩啊！丫头，你多高啊？177，一米七七，哎呀妈，真高！你多大呀？01的。你哪一年的？01的。01年的。那么小。啊，对。那你接受多大的？95以上吧。88年的。88年，有点大吧？要是不要小孩呢？不要小孩，为什么不要小孩？就是纯粹不想要小孩，就是我不想要小孩，他们能接受吗？肯定要接受啊，这会能接受啊。哎，现在好多都不生小孩了。哦，这能接受。打入内部。01年的都21了吗？咱家这里太小了。太小了，小了怎么了？男生不都喜欢找小的吗 ？2 hours later.哎呀，相亲好难。그리고이곳에도유명해진사람이있는데중국온라인에서아테네라고불리는이여성입니다상하이에거주하고있는이여성은올해33살로이름있는중견기업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스스로밝히길연봉이30에서40만위안한화로약5500만원에서7300만원입니다본인이름으로된집이두채가있고빚도없다고합니다그녀는소개팅공원에서2년넘게활동했지만남자를만난적이없다고하는데요建议大家去追大龄剩女啊，我可以实打实的告诉你，像我这个年龄段的女生呢，基本上出来跟你吃第一顿饭，就能对你有个大致的判断了。像那种吃了两三次饭还对你态度暧昧不清的，请你趁早放弃吧，舔狗是没有未来的。계속해서남자를만나지못하면어쩔수없이고향으로돌아가서부모님께서정해준남자를만날수밖에없게되는것입니다你怎么还哭上了？渣女，你们这些渣女，啥也不想付出，你就想吃我的扫把。하지만제가업로드한앞선영상을보신분이라면아시겠지만중국에서여자가25살이넘고엄청난외모를가진경우를제외하며남자를만나기쉽지않다는것을말입니다그녀는오프라인활동으로그렇다할결과를내지못하자온라인에서남자를구하고있지만이마저도답이없는상황이죠그렇다면중국인들은이런여성들에대해어떤생각을하고있을까요그녀가왜요구사항을낮춰야합니까그녀는혼자서도충분히잘살수있는데왜본인보다못한사람을만나라고주변에하는거죠그럴거면그냥여자혼자사는게좋을겁니다왜자꾸여자를얕보는지이해가안가네요
내 자매들이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게다가 중국 전역에는 남은 여성보다 남은 남성이 3천만 명이었는데 남자들은 그냥 가볍게 여자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능력이 없는 남자들이 여자랑 싸우는 것뿐입니다. 자매 여러분, 이 냄새 나는 남자들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부는 남자의 것이지만 나이는 여자의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단지 옵션일 뿐이며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사회의 규칙이다. 남자들이 남은 여자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아기를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자궁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당신의 자궁에 대한 부가물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계속 기다려 누나들, 99살이 되면 반드시 싸우니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거야. 여자는 배우자 선택에 유리한 시기에 남성의 소득 상태를 객관화하고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 선택에 지배적인 시기에 남성이 자신의 나이를 객관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은 여자가 되는 주된 이유는 30대 미혼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을 우선시하면서 사냥운을 원한다. 하지만 좋은 조건의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파트너가 얼마나 버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젊음과 아름다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늙은 여자들과의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서 당혹스러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의 경우처럼 시골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도시에서는 자신이 잘 나갔었는데 시골에서 본인보다 조건이 떨어지는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으니 결혼 자체에 본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혼식 당일임에도 결혼식 진행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남편이 될 사람의 스킨십도 거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중국의 미래가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